아, 10년 넘게 쓴 이제 테팔 전기 다리미인데요. 요 손잡이 부분에 플라스틱이 그 열에 삭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졌습니다. 임시로 제가 테이프를 둘둘 감았는데 공기가 흉해가지고 오늘 좀 고쳐보려고요. 테이프를 다 떼었더니 이제 이렇게 삭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져요, 손잡이가. 그래서 여기를 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리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떨어지는 거 아닌가? 진짜 졸로네. 자, 실리콘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도포를 할 겁니다. 됐어요. 자, 실리콘으로 일단 붙였는데, 다 마른 다음에 이쁘게 칼로 이렇게 좀 약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콘이 이제 다 굳어가지고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는 칼로 이렇게 한번 긁었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여기다가 그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감아놨습니다. 그래서 잘 눈에 띄진 않는데, 그리고 기존에 테이프로 둘둘 감아놨을 때보다는 상당히 튼튼해요. 그래서 좀 새거 살까 하다가 고쳤는데 한 1, 2년 정도 더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